선생님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 러브홀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캐릭터 리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는 모습은 이렇게 유쾌하게 걷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모션을 한번 다시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걷는 이런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뉴 컴포지션, 새 컴프는 118070, 배경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고 듀레이션은 짧게 한 100프레임 정도 하겠습니다. 이때 프레임 레이트를요, 24프레임 레이트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여기에 일단은 소세지를 먼저 한번 정면 얼굴을 좀 그려 보려고 합니다. 자, 몸의 모습은 이런 형태입니다. 자, 앞에 모습을, 자, 첫 번째 모습은 옆모습으로 이렇게 리본이 있으면서 옆에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실 거예요. 이렇게 반복돼서. 자,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먼저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몸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사각형으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중심 H에서 다운표를 눌러서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몸이 되길 원하는 사각형을 그려보는데요. 필 칼라를 원하는 색상 주고요. 스트로크 칼라 없습니다. 자, 중심 위치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좀 관리해 볼게요. 바디. 자, 이 몸은요, 유유 해가지고 중심,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의 속성을 열었을 때 트랜스폼 렉탱글, 여기에서 X좌표 0, Y좌표 0 해주게 되면 정중앙에 오브젝트가 배치됩니다. 자, 지금 바디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쉐입을 추가로 그릴 거예요. 엘립스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로부터 이렇게 반원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아래로 내려볼까요? 마찬가지로 UU 하게 되면 엘립스에, 자, 여기가 포지션이 0, Y값을 살짝 아래서 이렇게 겹쳐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선 요 정도로 겹쳐보죠. 자, 마찬가지로 현재 엘립스를 Ctrl D 하나 더 복사한 것은 UU 엘립스 2의 포지션을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에다가도 하나를 렉탱글을 만들었습니다. 길쭉한 몸을 만들고 있고요. 이때 리본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그냥 렉탱글을 그려도 좋고요. 아까 만든 렉탱글의 사이즈를 좀 줄여서 써볼까요? Ctrl D 하고 복사를 했는데 제일 위로 올리고요. 현재 만든 렉탱글은 이렇게 핫핑크 마젠타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요, 펼쳐서 렉탱글 패스를 펼치고 링크를 끊고 높이를 좀 줄이게 되면 이런 띠 모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포지션 잡아볼까요? 자, 렉탱글에 렉탱글을 펼쳤을 때 트랜스폼 렉탱글을 펼치고 포지션 얘를 이렇게 조절해서 여기 띠 부분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복사해 보죠. Ctrl D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또 UU 해볼까요? 포지션을 Y값을 아래로 내리고 약간 이번에는 하이트 높이를 조금 더 도톰하게, 자, 디자인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렉탱글의 포지션을 살짝 더 내려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몸통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리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별도 레이어로 만듭니다. 자, 펜툴로 리본을 쿡쿡 이렇게 찍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리본의 필 칼라는 바디 칼라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스포이드로 바디 칼라를 찍었습니다. 이름을 바꿔볼까요? 엔터 리본. 자, 그리고 눈하고 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눈 반원을 그리고 싶어요. 자, 원으로 그릴 건데요. 엘립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쉬프트 키를 눌러서 정원을 흰색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눈입니다. 자, 얘를요, 엘립스를 펼쳐서 엘립스 패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베지어 패스 하게 되면 패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쿡 찍고 여기 앵커 포인트 하나를 삭제해 버릴게요. 아니면 직접 선택 툴로 여기 앵커의 위치를 이렇게 올려줘도 되죠. 그런데 양쪽 끝이 직선의 성질을 가지고 있도록 형태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자, 가운데 있는 앵커 포인트는 펜 툴을 꾹 누르고 있을 때 딜레이트로 삭제를 해버립시다. 자, 끝에 있는 앵커 포인트 얘를 Alt키를 눌러서 모퉁이를. 자, 이때요. 드래그를 하다가 Alt키를 눌러야지만 정확하게 수평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반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눈동자까지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눈동자는 현재 엘립스를 Ctrl D 하나 복사해서 색상을 깜장색 주죠. 깜장색. 그리고 엘립스를 패스를 쿡 찍은 다음 패스를 더블 클릭해주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동자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눈 하나를 만들었고요. Ctrl D 해서 하나를 복사한 걸 P하고 포지션을 열고 X값을 옆에다 좀 놓을게요. 아, 근데 눈이 너무 작으니까 뭔가 소심해 보이네요. 둘 다 스케일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약간 키우고 포지션을 Y값을 좀 낮췄어요. 자, 이게 지금 옆모습의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400 디자인을 한번 맞춰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입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펜툴로 별도 레이어에 자, 입 모양을 저는 직접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필 컬러 없음. 스트로크 컬러를 붉은색. 스트로크 두께를 조금 조절해서 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이때 마우스 자 입을 만들었고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펜툴로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요런 선택이 된 상태에서 펜툴로 이쪽에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좀 이렇게 귀염성 있는 요런 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디자인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조금씩 조절할 수 있겠죠? 저는 입의 위치를 조금 요렇게 옮겨줬습니다. 자, 이제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포지션으로 애니메이션을 줘보려고 합니다. 자, 마우스와 눈을 P하고 포지션 열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스톱워치 주고요. 그 다음에 5프레임 상관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5프레임에 갔을 때는 정면을 보게 모습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전체를 포지션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오죠. 뭐 5프레임. 자,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10프레임에 왔을 땐 첫 번째 키로 컨트롤 C 컨트롤 아 이때 여러 개의 레이어에서 복사를 할 때는요 한 개씩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새 레이어가 생성되지 않고 키프레임만 복사됩니다. 자, 얼굴을 눈하고 입을 옆에 모습, 정면 모습, 다시 옆모습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네들을 루프 주겠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스톱워치 펼치고요. 루프, 아웃. 시작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사이클입니다. 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만 넣어줘도 돼요. 자, 복사를 해서 나머지 눈에도 똑같이 넣겠습니다. 루프 아웃. 자, 여기다가도 루프 아웃. 자, 플레이를 해보면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 더 옆모습으로 모습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리본의 포지션과 리본의 로테이션을 열어볼게요. 자, 옆에를 보고 있을 땐 현재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그대로 주고요. 자, 정면을 봤을 땐 아무래도 얘가 약간 리본이 위로 올라가져 있겠죠. 자, 포지션을 여기로 이렇게.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자, 이때 중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다 보니까 중심이 좀 잘 안 맞죠.
팬 비하인드로 앵커의 위치는 자, 처음에 시작 키에서 옮깁니다. 팬 비하인드로 중심의 위치를 앵커를 여기다 잡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심의 위치가 여기로 왔습니다. 끝머리. 자, 오프램에 왔을 때 포지션은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살짝 들리게. 자, 보게 되면 포지션을 조금 더 만져야겠네요. 살짝 아래로. 자,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옆모습일 때는 뒤로 있다가 앞모습일 때는 이렇게 위로 나온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루프아웃 주겠습니다. 자, 루프아웃 컨트롤 C, 컨트롤 V. 자, G사항이 있습니다. 루프아웃을 주려면 첫 프레임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자, 다시 봐볼게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첫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로테이션을 스톱워치를 Alt 키를 눌러서 펼치고 루프 아웃. 루프 아웃이라고 하는 건 루프 반복하는데 현재 키 뒤로 아웃. 이쪽 부분으로 반복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모습을 한번 전체를 봐보면요. 얘는 정면에서 얼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 이 상태를 전체를 묶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몸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몸. 오케이. 자, 그러면 프리컴포즈가 됐고요. 자, 요 형태를 가지고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다리부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러버홀스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크립트가 안 보여서 옆에서 좀 가져와 볼게요. 윈도우 메뉴에 러버홀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줍니다. 자, 제가 러버홀스를 실행을 했고요. 자, 컨티뉴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힙 앵클을 뉴 러버홀스. 그러면 다리가 짠 하고 만들어졌거든요. 자, 이때 위에 있는 부분이 힙입니다. 힙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죠, 여기. 힙으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너무 긴데요. 이때 랭스 길이를 적당히 좀 줄이고 다리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자, 이 다리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요. 하나를 만들어서 나머지는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약간 힙의 위치를 중간 요쯤에다 놓고요. 다리 위치를 아래쪽에 자, 약간 굽힌 상태에서 길이가 조금 기니까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길이는 한 180. 아, 좀 짧네요. 210. 전 요 정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모션을 바로 다리로부터 모션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요. 포지션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포지션 앵클의 포지션 스톱워치 줬고요. 자, 오프레임에 갔을 때 이렇게 굽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여 볼게요. 요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C프레임에 왔을 때 얘는 둥글게 모션이 만들어질 겁니다. 얘가 이쯤 왔습니다. 아래쪽으로. 다시 15프레임에 왔을 때 이리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20프레임에 왔을 땐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맨 앞에 있는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리고 나서는 키를 이거는 약간 둥그레지도록 모션의 위치를 좀 수정하십시오. 내가 마음에 드는, 이게 지금 다리가 움직여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둥글게 이렇게 조금 수정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얘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좋네요. 이지값을 좀 한번 만져보도록 할까요? 이지값은 기본 이지값 주겠습니다. 즉, 모든 키들 선택해서 F9 줬습니다. 자,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루프 반복 한번 만들어 볼까요? 루프 아웃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자,
오타가 있었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루프, 아웃,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만져지는 거네요. 좋습니다. 색상을 조금 한번 변화를 줘볼까요? 다 만들고 나서 색상 변화를 줘볼게요. 현재 세트를 러브홀스에서 듀플리케이트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니저에 갔을 때 듀플리케이트 복사한 거를 제일 뒤로 바디 뒤로 보낼게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자, 이번에는요 앵클의 위치를 U 눌러서 순서를 10프레임으로 얘 위치를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10프레임으로 뒤로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20프레임 있는 모습이 반복돼서 나타나지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맨 뒤에 있는 키 하나는 자 20프레임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뒤에 두 개의 키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엇갈려서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색상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디에 들어갔을 때 바디를 UU 하고 눌러보고 맨 밑에 있는 렉탱글을 색상을 몸체니까 약간 연한 컬러를 주고 그리고 위치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렉탱글이 엘립스보다 위에 즉 이 엘립스보다 위에 그러면 엘립스가 가려지는 이런 몸통이 됐어요. 자 왔더니 디자인이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다리도 디자인을 좀 색상을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앞쪽에 있는 다리의 스트로크 컬러를 스포이드로 얘를 선택을 해줬고요. 뒤쪽에 있는 다리의 스트로크 컬러는 스포이드로 몸체 요 색상을 선택해서 약간 어둡게 만들어줬어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모습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다리가 약간 좀 더 약간 좀 더 구부러졌으면 좋겠네요. 자, 앵클에 갔을 때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줘볼까요? 길이를 250을 주고 아래 레이어도 똑같이 랭스를 저는 250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됐네요. 좋아요. 여기에 몸체에다가 밴드 효과를 주려고 그래요. 자, 몸을 선택하고요. 효과 중에서 이펙트 앤 프리셋에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CC 밴드. 자, 요겁니다. CC 밴드 it. 얘를 몸에다 줬어요. 그리고서 모션을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 밴드의 값을 조금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오, 구부러지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도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다리를 구부렸을 때 몸을 접히고 다리를 폈을 때 몸을 이렇게 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볼게요. 30을 밴드 값을 키프레임을 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U 누른 다음에 우리는 5프레임마다 효과를 줄 겁니다. 자 5프레임이 됐을 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다시 5프레임이 됐을 땐 30을 주고 얘가 시작할 때는 고개를 뒤로 이렇게 뻗치게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0. 자 다시 반복이 할 거니까 마이너스 30을 컨트롤 C 컨트롤 V 밴드도 Alt키를 눌러서 루프 줍니다. 아래 있는 루프 복사해 가볼까요? 포지션 루프 값을 컨트롤 C 위에 컨트롤 V. 자 그럼 한번 살펴보면 이지값 주겠습니다. 모든 키들 F9. 자 볼까요? 쿵짝쿵짝 밴드가 되면서 다리를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이 됐고요. 널로 모션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널 만듭니다. 컨트롤 Alt Shift Y. 자, 널 레이어의 위치는 다리 쪽에다 놓고 할게요. 자, 얘는 크기고요. 널을 아이고. 널의 포지션을 X 좌표, Y 좌표.
여기 발에다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자식들을, 즉, 힙의 엄마는 Shift F4, 힙의 엄마는 바디입니다. 자, 이렇게요. 바디.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힙의 엄마는 바디가 되겠고요. 바디와 홀스들의 엄마는 바로 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앵클도 마찬가지죠. 앵클의 엄마도 널이 됩니다. 자, 널의 포지션을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여 줄 수가 있죠. 포지션 스톱워치 좋고요. 마지막 키프레임에 이렇게 얘를 움직여 줬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줬어요. X값을 애니메이션 살펴보게 되면요. 자, 앞에서 다리를 움직이면서 고개를 까닥이면서 움직여가는 모션이 됐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기가 좀 어색하죠. 들쑥들쑥 움직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거는 바디에서 모션을 줘볼게요. 자, 바디에서 바디에 포지션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까요? 바디의 포지션은 P하고 눌러서 현재 다리를 쭉 뻗었을 때는 그 모습인데 고개가 숙여질 때는 아래로 좀 내려갈 겁니다. 자, 시작할 때 포지션 스톱워치 5프레임이 됐을 때 얘는 살짝 궁뎅이를 살짝 낮췄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 키프레임에선 다시 자신의 위치로 올라와 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키들 F9 Alt키를 눌러서 루핑 반복 주겠습니다. Ctrl-C, Ctrl-V. 자, 그럼 이제 힙이 여기 바디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땅은 그대로 만나지만 들쑥들쑥 궁뎅이가 몸체가 들쑥들쑥 간 이런 모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최종 결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래서 고개도 살짝살짝 까딱이면서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이런 러브홀스를 이용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들어 봤어요.